그렇죠. 텔로머레이즈라는 그 물질이 생산이 돼서 그 텔로머레이즈가 생산이 되면 텔로미어를 생산해서 떨어졌던 텔로미어를 다시 떨어져 나가고 나면 새롭게 텔로미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짧아져도 다시 그 길이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물질, 텔로머레이즈라는 물질을 생산을 하더라. 그러면 그 텔로머레이즈는 어떻게 생산이 된다? 그렇죠. 텔로머레이즈라는 그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더라.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작동을 잘 하면 그 노란색 텔로머레이즈를 생산을 많이 하고 또 텔로머레이즈 생산을 잘 하는 사람은 텔로미어를 새로 생산해서 떨어져 나간 텔로미어를 대체해서 다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지 않고 수명이 긴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텔로머레이즈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이 장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면 그 텔로머레이즈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져요? 그렇죠. 생기를 잘 받는 생활. 예. 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충분히 받는 사람은 텔로머레이즈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그 텔로머레이즈를 잘 생산하고 그래서 텔로미어를 새로 만들어서 갖다 붙인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 조절, 우울 조절, 수명 조절 이것은 다 생기로 인하여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고 자, 암 조절도 생기로 해야 하네요. 그렇죠.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우리 T세포 속에 있는데 그 T세포가 T세포에 있는 이 유전자가 이 빨간색 유전자가 생기를 잘 받으면 잘 켜져서 암을 줄이고 그런다고요. 자, 우리 방금 여러분께 간증해드린 이 아가씨도 그러니까 275개 왔어요. 275개 와서 딱 한 달 동안 뉴스타트를 잘 하고 병원에 갔더니 줄었다고 안 줄었다고 싹 줄어있었어. 그래서 그게 줄어지기 전에는 그거를 찢을 수가 없었는데 그 뭘로 찢었다 그랬죠? 고주파, 그렇죠. 고주파는 이게 이제 그 엑스레이나 방사선보다 이 고주파는 해도 면역력을 T세포를 죽이진 않아요. 다른 세포를.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정도가 되면 지질 수 있다. 그래서 줄거든 줄여라.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탁 줄어서 그래서 줄여서 지금 완전히 면역력대로 뉴스타트를 해서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재발할 염려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암도 결국은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다. 생기로 조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기를 박사님, 그러면 이
통계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기를 받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그 믿음. 방금 이 여자분도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건강, God,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과 건강의 관계를 이거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연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수명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더 좋고 수명이 긴지, 이거를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국 정부에서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나와야 돼. 그래서 보통 사람은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하려면 돈 굉장히 들어요. 연구비를 어디서 지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많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런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싶다. 그래도 미국 정부에서 거절했습니다. 왜? 미국 정부는 지금 헌법적으로 종교에 대한 차이를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미국은 옛날부터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종교가 아주 다양하게 이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정부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그 초등학교니 이렇게 가면 십계명이 벽에 붙어 있었어.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십계명을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헌법이 그렇게 통과되고 난 데는 십계명 다 없앴어. 그리고 기독교를 위하여 특별히 정부에서 더 혜택을 준다. 이런 걸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도 그게 기독교 연구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아주 금융계에서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존 템플턴인데,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템플턴 재단, 템플턴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재산을 다 넣고, 하나님을 믿을 때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장수한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과학자들은 신청해라. 우리 재단에서 이제 연구비를 지급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그게 1990년도의 일인데,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동안 연구를 못했다가 그 템플턴 재단에서 연구비를 타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 정말 사람들이
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과 건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그 템플턴 연구 결과가 이 뉴스위크 잡지에 이렇게 특집 기사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잘못 번역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치유입니다. 영어 번역은 치유,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어떻게 고치신다. 성경은 병 고치, 하나님이 병 고치신다는 말이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말씀을 보내시어라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생기가 있죠. 그래서 생기를 보내서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파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뉴스위크 잡지의 그 제목처럼, 하나님과 건강,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발표한 거를 제가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과학자들이, 신앙의 건강, 신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시작했을까? 그, 이제, 뉴스위크 잡지 표지에, 드디어 이 통계가 나오고 나니까 과학자들이 역시 신앙생활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1999년에 발표된 케니키, 그 다음에 헤이스라는 이 케니키 유명한 면역, 세계 인류 면역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종교적 집회에 참석,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예배에 참석하면 prolonged survival, 뭐냐면 오래 살 수 있는가, 즉 장수하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널에 1999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야 여러분, 64세 3,968명을 6년 동안 관찰했어. 그래서 64세에서 65세, 66세 이렇게 돼가지 않겠습니까? 그 3,900명 중에 6년 동안 관찰하는 기간 중에 1,171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 1,171명, 6년 동안 죽은 사람, 64세 이상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종교 집회에 매주 참석하는 자들의 사망률이 46%가 낮았다. 엄청나죠, 그렇죠? 뭐 5% 뭐 정도 차이 나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46%가 차이가 났다.
그리고 사망률이 그렇게 엄청나게 낮고, 그리고 종교 집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면역력이 높더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높고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사망률이 낮다. 건강 전반에 신앙생활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제 뭐 이 연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오만 박사가 Religion and Mortality,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mortality, 그러면 사망률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을 비교했다. 그래서 그 은퇴자들, 노인들이 주거하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이제 그 사회, 그런 그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이런 큰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요, 그 돈 많은 은퇴자들을 위해서 아주, 그러니까 여기는 60세 이상 또는 뭐 65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사는 그런, 집단 커뮤니티. 예. 거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자. 55세 이상,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는데, 그 5년 사이에 이 1931명 중에 454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매주 예배 참석자 사망률은 최저이고, 그 다음에 제일 사망률이 낮고, 그 다음에 중간은 누굴까? 그건 이제 뭐였어? 완전 불참석자들, 전혀 하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같은 거, 신앙생활 필요 없어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거, 자원봉사 활동자 최고라고 만들,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이 사람들은 사망률이 뭐예요? 제일 낮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배 참석자들은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초기 사망에 사망률이 낮고, 그래서 초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번 연구는 이게 뭐냐면, 자주, frequent, 자주 예배 참석, 종교적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들을 28년간 추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5,286명을 28년 동안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본 논문 연구자들의 특별 의견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보다 사실은 조금 약골들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병들고 선천적으로. 그래서 암 걸리면 교회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건강할 때는 안 가요. 그래서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망률이 25%나 낮더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병들고 몸이 약한 사람들이 본래는 사망률이 더 높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진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뭐예요? 4분의 1이 25%가 낮대요.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많은데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레귤러리. 그렇죠. 규칙적으로 교회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5%나 낮고 더 장수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의미심장하다. 아, 그 사람 그냥 이 사람들은 의미심장하다로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하다 이래야지. 뉴스타트 출신들은 그렇죠. 왜 당연하냐 물어보면 생기를 많이 받으니까. 유전자가 잘 작동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 중에 가장 큰 연구. 예. 이 연구가 정말 놀랍습니다. 2만 1,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한 거예요. 2만 1,000명. 그 2만 1,000명 속에는 교회에 댕기는 사람도 있고, 안 댕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쫙 해보니까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이런 질병에 걸리고 일찍 사망할 확률이 4배가 높아.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이제 그래서 더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옛날부터 이제 연구해온 이제 그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과학자들이 자, 소득이 높은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종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소득 면에서만 한번 따져보자. 어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과연 오래 살까? 뭐 비슷할까? 이제 이런 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고소득자가 오래 사는 건 확실해. 통계적으로. 그래서 야, 소득이 이 건강과 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 학력은 어떤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를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역시 그것도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소득자일지라도 학력 소득보다는 학력이 더 중요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낮더라도 학력이 높으면 소득이 높으면서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더라.
그 학력이 소득보다 건강 상태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좀 지나가다가 연구를 쭉 계속해 보다가 보니까, 아, 이 소득과 학력에 관계없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뭐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학력 여부를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런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 활동, 그러니까 사회 활동에는 이제 봉사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활발한 사회 활동이 이 장수와 건강에, 수명과 건강에 소득보다 학력보다 활발한 사회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학이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그러면서 보니까 소득, 학력, 활발한 사회활동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나면 소득, 학력, 사회활동 이런 거 상관없이 오래 살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역시 유전자가 제일 중요해. 그게 얼마 전입니다. 그게 불과 한 15년, 한 20, 15년 전에는 유전자 원인이 최고다. 자, 그리고 이제 그보다 나중에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건강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담배를 피우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생활 습관을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유전적 요인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해. 여러분, 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아무리 부모로부터 장수 유전자를 타고 나도 내가 사는 생활 습관이 뭐예요? 개떡같이 살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나빠지거든. 유전자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적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야. 그러나 내가 부모님들로부터 장수 유전자를 타고나지 못하고 저처럼 다 단명하는 그 가게에서 태어나도 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로 잡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게 어느 집안보다 제일 장수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 특히 금주, 금연, 이 부분이 이 장수에,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유전적 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것이 밝혀지면서 드디어 의사들이 성인병이라는 단어를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당뇨니 암이니 무슨 이런 고혈압이니 이런 동맥경화니 이런 질병들을 전부 다 성인병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냐면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단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걸리더라. 나이가 50 이후가 돼야 걸리는 병이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런 질병들의 원인은 나이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성인들이 걸리는 병이다는 그런 생각으로 성인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인병, 그런 병은 다 성인병이다. 그럼 요즘은 성인병 아니잖아. 요즘은 뭐, 20대도, 10대도 안 걸리고, 당뇨 걸리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활 습관이 아주 나빠지는 상황에서 보니까, 아, 이거는 성인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결국 다 연구해서 살펴본 결과,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도 병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유전적 나쁜 유전자가 변질돼서도 병에 걸리지만은 결국은 생활 습관이 유전적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 우리 지금부터는 성인병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것은 과학적으로 비합리적인 얘기다.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템플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 연구에 벌써 보니까 생활습관, 그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보다 더 강력하게 그 수명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구나? 신앙생활이다. 사실이 밝혀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셔서 제일 꼭대기 제일 중요한 것 두 개를 몽땅 뭐요 하게 되니 건강과 장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 개를 겸해서 겸사겸사 하니까 이거는 겸사겸사 하니까 뭐예요? 여기서 이 더 꼭대기는 뭐가 있을까? 뉴스타트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템플턴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의사로서 과연 내가 의사로서 옳은 길을 선택했구나. 병원 치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의사로서 가장 다른 사람들의 건강 면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는 결국 뉴스타트를 하는 의사다 하는 결론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강의 드린 대로 수녀님들이 장수하고 치매 잘 걸리지 않고 또 수녀님들일 수 드릴지라도 실제로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수녀님들이 신앙이 별로 없고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후회 막심하다 옷 벗고 나갈 뻔일까 근데 갈 데가 뭐예요
없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는 수년들은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생활 습관과 우리의 뭐예요? 내면의 환경, 우리 마음에 내가 담고 사는 그 뜻에 우리의 유전자가, 그렇죠? 반응한다는 사실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 도표가 연구 결과로 하나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뭐, 이 책 제목은 The Healing Power of Intimacy. Healing Power. Healing Power는 치유력이라는 말을 영어로 Healing Power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엇의 Healing Power? Intimacy. Intimacy. Intimacy란 말은 제일 가까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친밀감입니다. 친밀이라는 말은 한자로 하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왜? 친하다. 밀은 뭐예요? 막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아주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모든 비밀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그러한 그 인간관계를 intimac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그 학자는 이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가깝고 서로 정말 비밀이 없을 정도로 마음속을 터놓고 이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 자연 치유력이 아주 강하다. 치유가, 병에 걸려도 치유가 잘 되고, 그런 거를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보면, percentage of patients dying within 6 months of heart surgery. 여러분, 우리 영어로 하면 open heart surgery라고 합니다. 가슴을 열고 심장에다 직접 칼을 대는 그런 심장 수술. 얼마나 위험한 수술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심장 수술을 모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죽어도 괜찮다는 각서를 쓰긴 하지만 특히 이 심장 수술은 죽을 확률이 10% 내지 20%다. 10명 수술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뭐예요? 죽어. 그 통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뭐예요? 10% 20%니 이 심장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 긴장이 되고 그렇죠. 내가 살아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확률이 너무 높아. 그래서 근데 이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장 수술을 한 사람들이 6개월 이내 무슨 이유로 죽는지 모르게 죽어요. 그러니까 수술적으로도 수술 때문에도 죽을 수 있고 수술실에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돼도 6개월 안에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를 수술 잘 됐잖아.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죽는데 보면, 왜 죽는지 확실한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환자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혹시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요인에 연결이 돼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률 percent death 사망률 5% 10% 15% 20% 이렇게 사망.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 환자들을 이 수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수술실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이 6개월 이내에 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 group participation. 그러니까 그룹 활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외톨이인가 아닌가? 인간관계가 좋냐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뉴 스타트 지금 열흘도 안 됐어, 그렇죠? 이렇게 된데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너무 끈끈해요, 아니에요? 너무 서로의 문제를 이제 다 알게 되고 자기의 그 어려운 면도 얘기를 나눴고,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이제 가까운 사이들이 됐잖아. 그게 이제 인티머시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당신은 이러한 그룹 활동을, 여러분 지금 그룹 활동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룹 활동을 했느냐? 거기에 참여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religious strength and comfort. 신앙적으로 어떤 힘을 받았느냐? 힘을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위로를 받았느냐? comfort.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신앙적인, 와, 나는 날 수 있구나. 그 힘, strength. 그 힘을 받고, 생기를 받고,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뭐, 교회 댕기건 안 댕기건, 그게,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와, 그 전에는, 뉴스타트 오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암 걸리게 했을까? 자꾸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 벌 준 걸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그거는 뭐예요? 아니야.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이 너무 기가 막혔고 많이 미워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대답을 하라 이거죠. 제일 많이 사망률이 높은 사람들은 질문에,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No, no요. 나는 신앙도 싫고, 뭐, 사람들 모이는데 가기도 싫고, 압도적인 사망률이요. 참,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3분의 1 정도, 그렇죠? 사람은,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노야. 여기는, 이거는 예수고, 이거는 노야. 그러니까 사망률이 뭐예요? 희한하게 중간쯤으로 떨어져. 그 다음에, 둘 다 예수야. 사망률 제일 작아. 3%밖에 안 돼. 여기는 뭐요?
여기는 23, 4%입니다, 여기. 여기는 3%. 몇 배 차이에요? 8배 차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시 못 해. 그렇죠? 그만큼 우리들의 그 인간 관계, 그리고 인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와 또 누구의 관계도 중요하단 말입니까? 나와 신과의 관계. 그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 두 가지를 다 겸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8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8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3%는 6개월을 못 넘겼을까? 저 3%는 자기들 대답은, 예, 예배 꼭 참석합니다. 그리고 또 뭐요? 그룹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쉬운 말로 나이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나이롱으로 이런 걸 해봐야 내면적으로 아무 도움이 없어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고, 이제 이런 면이, 그러니까 이게 8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자기가 나이롱이면서 사실상 참석했게 안 했게 예배 참석했죠. 그룹 활동도 뭐예요? 사실상 했다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는 없고 그냥 체면상 안 할 수가 없고 체면상 예배 참석하지 않을 수 없고, 체면상 겉으로만 한 거예요. 사실, 교인들의, 뭐랄까, 반 이상, 반보다 더 넘겠죠. 그렇죠. 예. 네. 아마, 한 3분의 2는 다 이렇게 외면적으로, 겉으로만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템플턴 그, 재단에서 연구비 지급받아서 그 통계가 나온 통계는요, 집회, 종교 집회에 참석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물었어. 당신이 나이롱이냐, 진짜냐는 안 물어봤어. 왜? 그거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개인의 프라이버시야. 그렇죠. 그래서 전혀 물어보지 않는 상태. 즉, 이 템플턴 연구 결과에 나타난, 나는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결과에는, 그렇죠. 그 숫자 속에는 나이롱 숫자가 3분의 2라고 봐야 돼요. 나이롱을 3분의 2를 포함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 진짜 폭발적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롱 빼고 통계를 냈더라면 뭐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통계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형식적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체면상 교인들. 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하면, 이거는 템플턴 연구 결과, 나이롱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렇게 놀라운 통계적 결과가 나왔는데, 나이롱을 빼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면 나이롱도 진짜 같아. 아시겠죠? 네. 그러면 나이롱이 진짜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치유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계로도 어떻게 결국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정말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이롱이었던 분이 계시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진짜가 돼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